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? 조선주를. 조선주요? 좀 네. 오르지 않았나요? 좀 오른 이후에 주가가 좀 약간의 조정 좀 받고 있어요. 이런 시점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, 지금 조선주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그 위험이 바로 이제 환율이잖아요. 근데 환율이 올랐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은 분명히 또 있어요. 그죠.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가 될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뭐 이 뭐 수출주들의 대표적인 뭐 반도체, 그리고 또 조선업종이라 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이 자동차 업종에 비해서는 이 환율 수혜를 지금 실적으로는 좀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 조선주,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객을, 그러니까 개인 고객 같은 이 B2C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가장 치우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,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아니죠. 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따라서 이 상대방, 특히 이제 글로벌 뭐 기업에 따라서 이 계약하는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에 환율 상승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자동차보다는 뒤떨어져 있다.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주의 특성상은 이 원재료를 우리나라 안에서 조달을 하고, 그리고 계약은 대부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의 수혜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뒤늦게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조선주들이 만약 수주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최소 이제 1년 반 후에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거든요. 뭐 아시겠지만은 이 7월 달도 그렇고 뭐 8월 달도 그렇고 조선주들의 그런 수주나 이런 부분이 뭐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주 1위였거든요. 그런 점을 봤을 때 1년 반 후라고 한다면은 뭐 내년 뭐 하반기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좋게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는 앞서서 뭐 지금 항상 뭐 얘기하죠. 경제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 연말까지에 대한 환율에 대한 급격한 상승보다도 환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오히려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금 수준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환율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빠르면은 올해 연말부터라도 이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이제 LNG 쪽으로 좀 묻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발주 부분을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그 전에 어떠한 성과보다도 이 LNG 성과에 대한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이 원재료에 대한 특히 이제 후판 가격이 대부분이거든요. 후판 가격이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후판 가격은 오히려 좀 안정화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진 부분 같은 경우는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시장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오히려 조선주에게는 상승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이 나올 수 있고, 또 에너지 공급난에 의해서 조선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는데,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종목이 그 조선주들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뭐 조선 기자들 제외하면은 조선의 뭐 빅4, 빅5 뭐 이런 기업들을 볼 수 있겠는데, 그 안에서 저는 이제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3분기 연속 분기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최근에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뭐 3분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뭐 300억 이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, 뭐 300억이 적은 것보다도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이제 뭐 건조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 건조 성과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8월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를 지금 현재는 80%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하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현대중공 얘기했던 이 목표치 부분은 이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런 부분은
다른 조선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. 하지만 현대중공업을 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우리 사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 보여서 풀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 사주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적감에서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두 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 역시나 현대중공업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 텐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? 우선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 주가를 14만 원 이상 계속 좀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. 예, 이런 실적 추정치나 봤을 때도. 그래서 저는 그 이상 한 14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이 잘 갈 때 3월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6만 원대 터치가 나왔었는데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14만 5천 원대를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로 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